너는, 여러분은 what you eat, 여러분이 먹는 것이다. 그 구절은 종종 be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데 사용되다, 종종 보여주는 데 사용됩니다. 관계를 음식과 여러분의 육체적인 건강과의 관계.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러분이 먹는 음식과 여러분의 육체적인 건강 사이의 관계를.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알고 있니?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여러분이 살 때, 가공된 음식을 살 때, 캔으로 된 음식을 살 때, 포장된 상품들을 살 때, 제조된 상품들의 많은 것들은, 근데 위치 알이 생략이니까 만들어진, 오늘날 만들어진, 제조된 상품들의 많은 것들은 포함합니다. 너무 많은 화학물질과 인공 재료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때때로 어렵습니다. 진주어,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안에 있는지, 그것들 안에 있는지. Fortunately, 운이 좋게도 이제 음식 라벨이 있습니다. 음식 상표가 있습니다. 자, 음식 라벨들은 좋은 방법입니다. 찾아내는 좋은 방법이다. 정보를, 음식에 관한 정보,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 있는 라벨들은 뭐뭐와 같은 것이다. 내용의 테이블 하면은 우리 밥 먹는 테이블 그런 게 아니라 그표 말하는 거야, 표. 표. 그럼 이건 그냥 목차라고 보면 돼. 내용물의 표 같은 거다. 발견되어지는 책에서. 주된 목적은, 음식 라벨의 주된 목적은 알리는 것이다. 인폼만 따로 보면 IODO야. 여러분에게 그 음식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려주는 거다. 여러분이 구매하고 있는 그 음식 안에.